저는 경남 함안에서 올라온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학번 새내기 이준서입니다. 거의 뭐 20년 동안을 여기 이 지역에서만 살아가지고 처음 떠나요. 아무래도 서울이 좀 큰 도시다 보니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좀 설레요. 이거 다 썼어? 뭐 빠뜨린 게 있나? 양말. 맨발로 다닐게요? 속옷을 안 하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가 세탁기는 돌릴 줄 알아. 정말 배웠잖아. 밤에 잠을 못 자려고 들어 걱정해. 그러니까 얘도 혼자 커가지고 이제 그런 데다가 형제도 없었던 데다가 최하태는 이제 말로는 뭐 시험 섭섭하네 라고 하지만 한동안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초등학교는 입학해가지고 했을 때도 철도 건널목 그것 때문에 엄마 위험해가지고 그까지 그까지 따라갔다. 그게 위험했네. 몰래 숨어가지고. 항상 바쁘다고 챙겨주는 시간보다 못 챙겨주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 생각보다 되게 큰데? 행정실이 여기다. 가, 들어가. 벌써 가. 열심히 밥을 잘 챙겨 먹고 그래. 네. 밥 챙겨 먹고 무슨 있으면 전화하고. 알았어. 전화하고. 가. 여승아. 잘 있어. 안녕. 네. 빠이빠이. 가네. 가네. 오. 저러고 가냐? 뒤도 한 번 안 들어오는 좀 매장한 거. 좀 떨리기도 한데 약간 좀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몰라요. 내일 오늘 자고 일어나면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아직은 실감이 안 나고. 아, 이렇게 현수막이 준비가 돼 있네. 야, 입학을 축하합니다. 아. 사실은 이제 입학식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라는 네네. 게 어떻게 보면 좀 아 약간 좀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입학식 하면은 이렇게 또 뭐 가족들의 축하 속에 야 축하한다 하면서 입학하고 아 참 네. 졸업식도 못 하고 이거 어? 어?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함안에서 올라온 20학번 새내기 이준서입니다. 아, 준서 씨. 우리 준서 씨.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일단은 준서 씨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예, 예, 예. 꽃풍선 드립니다. 야, 축하합니다. 야, 근데 이거 멋있다. 네, 여기 이름도 써 있어요. 준서 님. 아, 함안이 고향이십니까? 함안에서 집이 있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마산에서 하고 집은 함안에서 생활을. 아, 그럼 이제 지금 서울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월 2일 날 올라왔으니까 한 3주? 네. 3주 정도? 서울 생활 한 뭐 3주 정도 하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저는 똑같은 한국이라서 좀 어차피 같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한국이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한국이긴 하죠. 똑같은 한국,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패션도 그렇고 서울 생활을 꽤 오래 한 느낌이 확 나요. 아, 이거 되게 세련되고 지금. 오늘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좋아요. 아, 네. 방송 촬영한다고 한 3일 전? 이틀 전에 삽니다. 아, 그래요? 아니, 헤어스타일도 되게 멋있고. 준서 씨는 그러면 그 이 뭐 입학하기 전까지 서울에 와보신 적은 없어요? 학창시절 때 뭐 수학여행? 뭐 그런 거. 수학여행 와서 어디 갔는데요? 뭐 경복궁 막 그런 거. 아. 63빌딩. 야, 요즘에 63빌딩에 안 가죠. 야, 요즘에 63빌딩에 안 가죠. 아, 안 가요? 네, 요즘엔 차라리 뭐 롯데월드타워나 그런 데를 가지. 63빌딩. 아, 그렇구나. 아니, 바뀌었구나, 그래, 그래. 이게. 90년대 했어. 아, 맞아. 아, 왜냐면 아, 얼마 아, 전까지 63빌딩이 가장 야, 높았기 때문에 예, 예, 예. 지금 이제 월드타워가 아, 그게 제일 아, 그러네. 내 고향 함안을 좀 소개를 한다면 아, 어떤 함안. 곳입니까, 함안은? 어렸을 때부터 함안 하면은 수박이 가장 아, 함안 수박! 함안 수박! 아, 맞네, 맞네. 수박, 수박. 함안 수박 유명하죠. 어. 제가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마산 하면 사람들이 뭐 아귀찜! 아귀찜! 아, 그렇지. 마산 하면 아귀찜이죠. 근데 마산 사람들은 아귀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진짜로요? 아, 진짜! 오!
아기찜이. 아니 보통 그 상호 명예도 마산 아기찜은 되게 많은데 서울에. 아, 그래요? 근데 마산에서 마기찜을 잘 안 드신다고요? 아니, 정작 마산에서 마기찜이 아니라 아기찜. 마기찜이라고 아, 그래요? 저도 한 번도 먹은 적 있고 저희 가족분들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 예전에 마산에 예전에 그 결혼식 사회보러 네. 갔다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서 당연히 아기찜 갈 줄 알았는데 이태리 레스토랑 갔어요. 굉장히 그, 아, 뭐, 셰프님이 뭐 맛있게 한다고 해서 그 화덕피자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 학숙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강남구 자공로에. 한 달에 한 고개 한 학숙은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제가 알기로 그 식비까지 포함해서 15만 원이네요. 아... 식비 포함해요? 네, 식비 포함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네, 아침, 점심, 저녁. 야, 이 학숙이 야.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겠다. 지금 중학교 때 전교 7등으로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첫 배치고사 124등이 됐다고요? 네, 배치고사. 그때 며칠 뒤에 친 3월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근데? 수학 뭐 18점 맞고. 에? 에? 아니 근데 난 이거는 몇 달 만에 공부를 이렇게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정말 과목을 좋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준서군이 1학기 때 전교 22권에서 2학기 때 12권 고2 때부터 졸업까지 전교 1등 와.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약간 좀 청개구리 같은 스타일이 있어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냥 주위에서 포기해버리면 또 뭔가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학원 같은 거 많이 안 다녔습니까? 2학년 때 한 번 다니고 그 이후로 안 다녔어. 학원비가 왜냐면 요즘에 되게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다닐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죠.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다니고 싶었죠. 만약에 다닐 수 있었으면 진짜 그 누구보다 막 사교육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럴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못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해도 괜찮다. 뭐 조금 허리 쫄라서 뭐 하면 되지. 그렇게 했는데 또 나중에 뒤돌아서면은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집안한테 이른 나이에 저를 낳으셔서 저를 기르셔야 했기 때문에 대학은 못 나오시고 뭐 20대 청춘 그런 것도 못 영위하시고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기도 하셨고 간호조무사 하시고 또 최근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 하셨어요. 엄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상당 부분 학원에만 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내 혼자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그냥 혼자 사는 편이었죠. 혈이 빨리 든 아이라서 조금 생각이 조금 많아요. 안 해도 될 생각들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했고 미안하죠. 국어 국문학과를 좀 진학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네. 네. 이게 지금도 제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시나 한번 소설을 써보고 싶다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저 읽을 수 있는 책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없으세요? 요즘에 시에 제가 좀 빠져있어가지고 그 기홍도 시인의 그거 입속의 검은 잎이라고 네, 뭐. 요즘 신인 문학 좀 새로 오신 분입니까? 네? 그분이 예? 아 기홍도 시인이 아, 진짜 옛날 분이죠. 그 유명한 시인 아 요즘 아니 신인지 아 요즘이 아니라 아니 기홍도 시인은 교과서에 아 기홍도 시인님 아 아니 기홍도 시인은 정말 유명한 아 최근은 아 최근 분이 아니구나 아니 혹시 그 좀 꿈이 뭔지 우리 이게 제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저소득층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벤처기업 막 그런 거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함께 막 설립을 해가지고 사회에 좀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아, 야, 저 나중에 기적이다. 나중에 야, 이거 봐요. 이게 진짜 구체적이잖아요. 아니 그 아까 뭐 시나 책을 또 써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하나 쓴 거 있을 것 같은데 100% 느낌이 본인이 쓴 시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네, 하나만 뭐 살짝. 약간 조금 부끄러운데. 아, 그냥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예. 제목은 예, 가련한 공상들. 네, 좋다. 그렇담 세상은 어땠는가? 셀 수 없이 많은 병을 앓고도 멀쩡히 그리고 오히려 웃는 얼굴로 호시탐탐 다음 환자가 오기를 노리던 무감각한 통증 바로 그것이었기에 나는 내 숨쉬는 감각을 꺼내두기 두려워했다. 당연하다는 듯이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영혼들 그들은 병든 영혼이라고 불렸기에
더 이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 밤의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존재들은 오로지 귀신 같은 살인자들이었으니 그런 밤들만으로 하루가 존재하는 계절이었으니.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요즘 사회적으로 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좀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진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이게 사실 그래서 너무 분노합니다. 예. 이틀 전에 쓴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도 청원을 올리고 그러셨구나. 한 후에 저도 약간 생각이 온 게 있어서 그걸 싫어. 저하고 조셉도 그래서 거기다 네. 청원에 거기에 동의 눌렀어요. 진짜 아주 그냥 엄청난 처벌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너무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정말 그냥 할 수 있는 최대 이 벌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혹시 천추는 혹시 무서움을 모르는 시기? 병 걸릴 것도 모르고 막 슬퍼 마시고 막 그런 시기 아닐까? 아닌가? 아니 그러면 혹시 나에게 2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길거리에 들어 누워도 죽지 않는 시기. 겨울에도 입이 안 돌아간다 이거. 저희 엄마가 말하셨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저때 20살 때 일주일 동안 8번을 술 마시고 어머님이요? 네,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술을 네. 와, 술을 진짜 잘 드시는 건데. 네, 지금도 잘 드세요. 어머 지금도? 네. 그럼 어머니랑 술 한번 마셔 봤습니까? 네. 이제 20살 되고 나서? 네. 근데 어머니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반병 정도 마시고 있으면 이미 두 개를 꺼내시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마시고 안주를 먹어요? 안주를 먹고 마셔요? 저희 엄마를 보니까 이게 그냥 동시에 먹다시피 해요. 설마 동시에 이걸 어떻게 먹어요? 거의 동시에 먹어요. 우리 준서 씨가 이렇게 오셨는데 선물을 좀 준비를 좀 했어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나 이거 지금 갑자기 빼려다가 뭐죠? 자, 어머님께서 편지를 실제 어머님이세요? 실제 어머님. 그럼 뭐 우리 뭐 가상의 어머님을 저희 엄마 이런 거 쓸 사람이 아닌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저 이거 드릴게요. 그런 거 쓸 분이 아니신데? 준서에게 우리 아들 이제 대학생 되고 여기 엄마 품을 벗어날 생각에 마냥 행복하지? 엄마는 우리 아들이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 벌써 20살이 되었더구나. 우리 아들이랑 처음으로 오래 떨어져 지내게 됐는데 넌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거라는 걸 알고 항상 믿고 있지만 엄마로서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 항상 조심하고 넌 몸이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가는 거 잊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끼니 거르지 마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PS 알아서 할 거고 엄마의 잔소리라고 하겠지만 손발톱 자르기, 물건 잘 챙기기, 차 조심하기. 요즘 세상은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다. 항상 조심 또 조심. 알겠지? 이렇게 쓰셨네요. 야, 이게 뭐 이 편지 내용만 봐도 쿨하시네요. 예, 긴 얘기 안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23살? 22살 때 저를 낳으셔서 혼자서 저를 기르셔서 이게 20대 그 청춘도 대학을 포기하시고 대학도 못 나오시고 그렇게 저를 기르신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는 그 시절 엄마한테는 내가 말하는 청춘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무뚝 이렇게 들더라고요. 엄마 저는 이런 삶을 누리는데 엄마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엄마는 제 20대 때 그러지 못했잖아. 보따리 싸매고 저 업고 다니고 남들 막 공부하고 꿈 키우다 그게 너무 지금 계속 참았는데 너 이게 가슴이 아파.
혹시 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았으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간호사가 꿈이셨는데 그 모든 꿈들을 그냥 다 포기하시고 꽃같은 청춘을 그냥 저를 키우는 데만 다 쏟아부으셔서 엄마의 청춘을 다 버렸어야 그랬잖아. 이제 제가 크고 저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엄마가 청춘 때 못 누렸던 것들을 지금 엄마가 누렸으면 좋겠어. 엄마만이 원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